계세요. 계세요. 장사 안 하시는 거 아이가? 계세요. 계세요. 아, 이 동네 이름이네. 용궁 막걸리라고. 어. 이 그냥 지역 그냥 전통 막걸리네요, 그냥. 어, 희한해. 되게 시원해, 여기. 근데 아무도 안 계셔. 아, 계셨는데. 기어로 마신 거 아닌가? 어, 한 잔 먹고 싶다. 아, 그래. 흘러나오는 물 발가락 들어보세요. 우와, 얼음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형님. 막걸리 놀랍니다. 우와. 막걸리죠? 막걸리죠? 아니, 그 막걸리. 아니, 저기 막걸리 먹으려고 하나. 아니,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위안부 밥 쪄가지고 만들어지지. 아니, 밥이 찍어 막걸리가 전 세계적으로 와인 이상의 열풍을 부르고 있거든요. 아하, 그건 서울 사람들이요. 지금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니까요? 사장님, 매출이 많이 벌었죠? 아, 그런 게 없고, 대단히 별로 우리는 이게 소단이 아니에요. 이게 말 좀. 우리 여기는 많은 것들 다 드시는 거예요? 용? 막걸리 사 드시는 거예요? 우리 면만 요리가. 아, 이건 저 대단히 멀리 가는 게, 이거는 우리 순수. 아. 범위 순수 살아있는 게 한 유효기간이 5일밖에 안 돼. 유효기간이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게.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모금만 마셔보면 안 돼요? 왜 안 돼? 누구 봐. 지금 막걸리가 열풍의 대세니까. 맞아요. 막걸리 저 와인보다도 더 많이 인기가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영상 5도, 영상 5도, 5도에서 5월밖에 안 가지. 시원한 분 아닌가. 쿨하신 성격이시죠. 아, 그런 습격 있잖아요. 한 판면 그만이지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막걸리가 그 요구르트 봐도 유산균이 뭐 엄청나게 더 많다고 해가지고 뭐. 네. 시골에 더 먹는 그 방식이 새끼 손가락. 이제 옛날에 이제 구찌구찌가 안에서 김치 쫙 해가지고 김치 하나 찢어가지고. 일단 여러분한테 먼저 올리시고. 형님 시청자 자꾸 뭐라 그래도 장난친다고요. 형님 시청자 자꾸 뭐라 그래도 장난친다고요. 네가 먹을 거는 왜 그러니 막. 네? 아니, 조금 하라고. 아니, 그래도 저... 와, 이거는... 와... 왜요? 이야... 우와... 아, 왜?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기술의 경지로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이야. 이야... 이거는... 사장님! 예술! 예술. 이거는 기술의 경지가 따라올 수 없어요.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주장을? 또 봐. 이거 몇 말은 보면 1941년. 단기. 어. 우와, 저기 중에서 4191년. 네. 근데 이게. 아, 진짜 나도 막걸리 많이. 제가 나도 막걸리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맛있다니. 서울 사면 다 산다. 지방에서 몰라. 와, 진짜 아깝다. 이 동네 사람들만 이걸 계속 마신다고? 이 양주장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아, 양주장은 한 20년 되고. 20년이시고. 여기 근무한 데는
그만 지난 한 해 한 45년 되고. 아, 여기 양수장에. 아. 요즘에 손님이 많이 없으시네. 그래, 인구가 그래. 시골이 이제 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젊은 층은 또 소주 맥주로 가지. 아, 그렇게 마시는. 아니 근데 이게 요즘은 이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다 보니까 옛날 그 전통 맛이 그대로 살려 살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그 옛날에 디테일한 맛이 다 이렇게 묻어나는데 이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도시로 나가다 보면 결국 사장님도 이제 이 일을 안 해야 될 거고. 해천 구간을 해도 양주가 수십 개 됐는데 지금 3개 사가는데 3개 다 죽었어요. 아, 우리 전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막걸리 뭐고 둘이 붙여야 되는 거 말고. 아, 형님 진짜 와 숙장하신 거 진짜로 막.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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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와 이게 진짜. 와 무릎 하고 싶다 무릎 하고 싶어 안에 들어가서. 와 신기하다 진짜. 형 그래도 이렇게 막 투어하니까 재밌죠? 응. 옛날 차랑 응. 옛날 이렇게 장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응. 여기를 우와 강이다 옆에. 아까 우리 이 다리 건너지 않았어? 와 저기 아니야 우리가 가는데? 야 어? 스텝들 어? 여기 호동이 형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여기가 삼강주막인가 봐. 호동이 형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오케이! 여기다! 올레! 여기다! 올레! 예!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네네네. 자, 안으로 가시라요.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 미션은 아버지 형이에요. 예. 내 서해했었어. 나갑니다. 네, 지훈이 형 있어요. 아, 잘 아세요? 저 서예했었어, 서예. 저 공부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한자 공부를 하시고요. 예. 네. 세 분 다 차례로 한 명씩 도전을 하셔서 세 분 모두 통과를 하시면 미션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저 먼저 바로 도전. 요, 바로 이만. 바로 도전? 네. 예. 10분 후에. 왜? 기다려. 아, 난 바로 한다니까요? 이거 좀 그 저 도수가 느끼세요? 뜨겁고 아직 따뜻해요. 이게 살균이 되는가 봐. 살균 뜨거우니까 사장님은 혹시 술 드세요? 막걸리 드세요? 아, 담배 드세요. 이거 따라면 뭐 담배 드세요. 그럼 다른 술을 아예 안 드시겠네. 그러지, 이것만 먹다 보니 이거 가서 되게 있지고 단순은 안 나죠. 아, 안 맞는다. 계속 리필이겠네요, 사장님. 사장님, 1박 2일 한번 해줄게요. 우리 이제 또 차림 딱 이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봐. 너 지금 다 돼 있대, 이 자리. 예? 이 자리 이제 넘어가면 돼. 자 때문에? 아, 물 배합 때문에. 아유, 배합이 중요한 거야. 삐기삐기 넘어가요. 아, 저 눈금까지예요? 그래, 좀 조금이라도 더 넣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요? 조금이라도 더 넣으면 안 돼요.
배합이 틀려지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 너 들지도 안 되고 들지도 안 되고. 뭐, 가끔 실수하세요? 아, 정확히 해야지. 아니, 가끔 실수. 미실이 있으니까. 사장님, 여기서 한마디 외쳐주세요. 시골전 또 살립시다! 1마! 예! 기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소입니다. 삼강. 어, 봤잖아. 봤잖아. 어? 어? 나 중앙 봤잖아. 바로 왼쪽. 바로? 아, 아까 주막, 우리 주막 얘기했던 거. 하다가 왼쪽. 왼쪽이었나요? 아마도. 아야, 잠깐 보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안쪽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나라 국자를 써도 돼요. 대한민국의 나라 국. 자,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실 거예요. 한자 시험. 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잘하시잖아. 그래, 한번 합을 잘해. 준비됐을 때 그 천자함을 다 뛴 사람이 좋아, 이거는 이것은 이 동물의 내 다리와 아, 진짜 눈물 나! 진짜잖아요. 아름다운 리 한번 써보세요. 아름다운 리. 아름다운 리? 이걸 찍고 인공왕자를 위해 그리세요. 인공왕자를 위해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큰 대자를 쓰는 거예요. 40분 다 됐습니다. 지금 뜻하는 가짜.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건 거의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패. 주민이 형 한자 열렸다네요. 이제 차별하지 마요. 자, 이승우 씨 문제 드리겠습니다. 길 장자를 써주세요. 이승우 씨,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이고. 기억은 알지. 길 장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숙소로. 아, 시뮬레이션 봤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사람 이름 장차를 썼네? 아. 제가 시뮬레이션 진짜 맨, 몸이 형 패닉 상태예요. 진짜 백지부고서 백지부고. 준비되셨어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주세요. 미? 미자를 써주세요. 미? 몽이 형! 몽이 형! 왜? 괜찮아. 가능성 있어. 이거 알려줘. 가능성 있어. 아름다운 빗자를 써주세요. 홍이 형. 잠시만요. 연습 좀 하고요. 이게 하여튼 뭐 4개야. 줄이 4개야.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다가 이게 여기다 이렇게 찍는 대견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왕자로 아름다운 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이시몽 씨 아름다운 빗자 정답입니다. 와! 나왔어. 10만 원. 10?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형, 내가 알 정도야. 나쁘지 않아. 그동안 한자라고? 어,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한자야. 준비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미자를 써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지원이 설마? 설마? 몇 번 써보는 건 상관없죠? 그럼. 제발, 이거 틀리면 가능성이 없어져, 우리 팀은. 데뷔 왔나? 형, 서해, 서해만 주시면 서해가 왔다. 다 왔어요? 났어? 다 왔어? 형 믿지? 어, 믿어요, 믿어요. 제가 오늘 응용해서 미국 써드릴게요. 네? 아까 먼저 틀렸잖아. 국자. 어, 냉정하다. 어? 국자. 예? 네? 오. 자, 국. 여기서 미만 쓰면 미국 아니야. 한글로 써, 한글로. 그럼, 제발. 형이 이거 모르겠니? 아, 진짜. 아이고, 이거. 맞아, 맞아. 아무 몰라, 아무 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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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걸 모를 거 같냐? 개겨 대짜 얘들아, 큰 대짜 얘들아. 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 말고 달 족. 미안합니다.
네? 발조. 발조? 틀렸어요? 아, 좀 어려운 일도 주세요. 그럴까요? 되게 많은 거. 계절 같은 게 계절. 여름. 여름아 해요, 여름아. 야, 나 여름아를 모를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그토록 소원하는 거 추나추동 중에 가을추. 아, 그거 만드는데. 그거 몰라, 그거 몰라. 빨리 풀고 오세요. 야, 저기 기다려봐. 왜? 기다리다 돌겠어. 야, 나는 진짜 이게 네. 나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이게 네가 알려주니까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조금씩. 원래 배워 한번 배웠으면 잘 안 가봐. 역시 이승기. 아, 아니요. 이젠 지식이 꼴찌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래. 근데 가을을 공부할까 여름을 공부할까. 에이! 자, 문제 드릴게요. 높을 고. 고소공포증. 예. 높을 고. 아, 참. 고등학교. 아, 참. 참, 그 정도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쓰려면 헷갈린다. 이소라, 내가 원래 이게 이거에 이거거든요. 자, 정답 내주셔야죠. 강원동 정답. 진짜요. 좀 전에 나오면서 이거 한번 쓰고 나왔거든요. 한번 다시 써봤는데. 에이, 거기가 한번 흔들려서 그렇지. 막 쓰고 나 바로 해. 위쪽에. 자,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쓰고 나 위쪽으로 정확하게 위쪽으로 흔들려 그거 바로 그렇지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쓰고 나. 쓰고 나. 쓰고 나. 쓰고 나. 쓰고 나. 그래. 왜요? 뭐라고? 잘 써서.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고등학교 할 때 고짜 이걸 누가, 아니, 뭐, KBS, KBS, KBS.